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도 참 많은데요. 10살 남짓한 작은 아이들이 어린이날 나들이와 선물을 꿈꾸기보다 당장 빗물이 새는 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조부모와 사는 11살 채미주 어린이. 80년 된 흙집은 할아버지가 땜질하듯 고치며 살아왔지만 늘 빗물이 차고 습해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주가 걸핏하면 아픈 건지 할머니는 걱정이 큽니다. 이거 일은 여기 약해 갖고 조금 거시가면 감기 오면 또 입원시켜야 돼요. 그럼 입원시켜 갖고 또 해야 되고 많이 입고 나면 6주일, 7일. 비 새는 지붕 아래 화목보일러는 위험에 켜지 못하는 날이 더 많고 낮고 어두운 욕실과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미주에게 무섭기만 합니다. 화장실 나가면은 그 깜깜해가지고 무서운 점이 많아요. 임대한 돈 열마지기에서 얻는 300만 원 남짓한 1년 수입.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지만 당장 옷 한 벌 사주기도 어렵습니다. 걱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어떻게 해서 좀 학교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을랑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애기 이거 키우는데. 이처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린이들은 전남에서 확인된 것만 1,400여 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출 등을 이유로 조부모에게 맡겨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부모님들은 고령이시다 보니까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이를 보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대부분 부족한 생계비는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